네, 종목에 대해서 더욱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상강 MNT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리서치RM의 이동현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어서 신영증권의 엄경화 연구위원 전화로 연결해서 이 상강 MNT에 대한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상강 MNT는 어떤 회사입니까? 예, 삼강 MNT는 잘하는 분야가 상당히 다양한 그런 기업인데요. 처음에 사업을 시작한 것은 배구경 송유관인 후유관과를 국산화시키는 걸로 시작을 했고, 주식시장에 처음 입성할 때는 조선업체들의 그 하청을 담당하는 블록업체로 알려지면서 그 시장에 올라왔는데요. 최근에는 해양 플랜트용 하부 구조물을 많이 수주를 하면서 해양 그 해상풍력 그 하부 구조물을 많이 수주를 하면서 관련 전문 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풍력 시장의 현재 전망은 어떤지, 해상 풍력 시장의 전망은 어떤지, 그리고 상강 MNT라는 기업이 어떤 고객사를 좀 주요 고객사로 삼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해상 풍력 시작 같은 경우는 원래 시작은 유럽에서 먼저 시작이 되었는데요. 지금의 현재 그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는 지역은 아시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해상 풍력을 많이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해놓은 상황인데 실질적인 프로젝트가 아직 많이 진행이 된 상황은 아니고요. 이와 같은 프로젝트가 먼저 진행이 된 지역은 대만 지역인데요. 대만에서 크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의 전 지역의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저희 이 삼강 MNT가 하부 구조물을 거의 전담을 해서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럽 지역에서 디벨로퍼 역할을 하는 업체가 아시아의 이런 해상풍력 프로젝트 진행하는 거에 많이 진출이 되어 있는데, 오스테드라고 하는 그런 기업이 이제 대표적으로 진출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 회사가 들어가서 그 개발을 시작하는 거의 모든 프로젝트에 삼강 MNT가 이런 해상풍력 관련 하부 구조물을 많이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연구원님, 최근에 수주가 좀 많이 늘고 있는 추세인데, 신규 수주 추이랑, 그다음에 현재 수주 잔고, 그다음에 해상 풍력과 해양 플랜트의 비중 차이와 마진 차이,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 회사는 연간 매출액 전체 양이 한 4천억대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 연간으로 신규 수주를 하겠다라고 목표를 잡은 금액이 1.1조가 넘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상당히 많은 수주를 하겠다라고 목표를 세워놓은 상황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해상풍력용 하부 구조물에 대한 시황도 좋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진행을 하고 있는 뭐 조선 관련 이런 모듈이나 블록에 관련된 수주도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아마 올해 목표한 정도 수준의 수주를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매출로 뽑아내는 거는 연간에 한 4천억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수주가 워낙 많이 들어오고 있다 보니 2분기 공시 기준으로 7천억 원이 넘는 수주 잔고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회사가 공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저희한테 이제 수주를 어떤 분야에서 하고 있습니다라고 알려주실 때 태양 플랜트라고 하는 분야에 아까 말씀하신 그냥 일반 해양 플랜트와 해상풍력용 하부 구조물이 모두 다 포함이 되어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그 별도로 떼어내서 알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지금 전체 수주 중에서 거의 3분의 2 정도 수준이 그 해상풍력용 하부 구조물과 해양 플랜트용 모듈로 많이 수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개별의 마진에 대해서는 추정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연속적으로 제조를 했을 때 해상풍력용 하부 구조물의 마진이 좀 가장 높아서, 뭐 높을 때는 한두 자릿수 정도까지도 마진을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수주량이 많이 늘고 있어서 현재 2년치 잔고까지는 뭐 확보가 된 상황인 것 같은데, 현재 생산 캐파로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 아니면은 추가 투자를 회사는 고려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출이 4천억대 수준인데 2년치 정도가 넘는 수주를 받다 보니 이제 그 회사에 대한 투자를 고려할 때 항상 고민인 게 회사가 더 매출이 성장할 수 있느냐인데요. 지금 현재 작업장으로는 현재 받고 있는 수주를 모두 다 제시간에
그 소화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기사를 좀 찾아보시면 이 고성 지역의 부지에 대한 확보는 이미 마무리를 지은 상태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증설에 들어갈 예정이고 이러한 증설을 마무리 짓는 시기는 뭐 지금 아주 단기간은 아니고 한 24년 정도가 되겠지만 그 이전에 이제 증설을 하고 있는 중간에 그런 캐파를 조금 활용을 해서 점진적으로 매출을 높여갈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이 동사가 국책과제로 8메가와트급의 부유식 해상풍력 시스템 사업자로 선정이 됐는데 이 부유식 해상풍력 시스템의 장점은 무엇이고 향후 이 시장의 전망은 어떻게 되는가요? 예, 일단 풍력 설비 자체는 육상보다 해상에 더 높은 품질의 그런 풍력 자원이 있고 그리고 해상풍력도 연근해보다는 이제 심해 쪽으로 갈수록 저희가 더 많은 풍력 자원을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려면 당연히 고정식이 아니라 부유식으로 이 해상에다가 해양 그 풍력 발전기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육상보다 해상에 더 많은 풍력 자원이 있고 동해 지역 같은 경우는 워낙 그 심해 해상이 되니까 이런 부분을 소화를 해서 대단히 단지를 지으려면 당연히 이쪽으로 빠져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해상에서 뭐 이런 대형 구조물을 만들었던 그런 특징을 워낙 많이 가지고 있는 업체고 레코드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제 이거에 대해서 수주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많이 높아지고 회사의 매출과 향후에 그 제품의 뭐 마진이 좋아지는 부분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동사가 대만 시장에서 굉장히 선전을 보이고 있는데 대만의 풍력 시장 현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대만이나 한국이나 그리고 일본 이렇게가 한 2030년 정도까지 이 해상 풍력을 늘리겠다라고 해놓은 그런 계획치가 거의 현재 수준 대비 한 10배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서 대만이 제일 먼저 이 상업용 단지를 이제 개시를 한 거고 그거에 뒤이어서 이제 일본과 우리나라도 나가게 될 텐데요. 이제 첫 번째 뭐 창화 프로젝트 뭐 이런 것이 시작이 됐다라고 해서 이게 종료되고 나서 더 이상 단지를 개발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도 추가 단지 개발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대만의 연근의 지역에서 지금 해상풍력 단지를 많이 조성하고 있는 그 지역이 아시아에서 가장 풍력 자원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리적인 이점을 감안해도 향후에 이런 프로젝트가 더 많이 생기고 그 상용화되는 속도가 빨라지겠구나라는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실적 부분 짚고 갈 텐데 상강 M&T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이 그리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반기 실적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일단 뭐 수주가 모자라거나 이래서 실적이 안 좋았던 건 아니고요. 작업장에서 인명사고가 발생을 하면서 조업도 손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반기 같은 경우는 다시 이와 같은 작업이 정상화되면서 전반적으로는 수익성은 다시 회복을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고요. 올해 연간으로는 한 7%대 정도의 마진을 기록을 하면서 영업을 마무리 지을 것 같고 내년 같은 경우는 올해 수주 받아놓은 그 작업을 바탕으로 해서 매출 성장률이 어느 정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삼강 M&T라는 기업은 적정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일까요? 국내에서 지금 상장되어 있는 업체 중에 이 풍력 발전기의 일부분을 제조를 하고 글로벌 그 브랜드들과 지속적으로 이렇게 매출이 일어나는 비교될 수 있는 업체를 좀 그래도 골라보자면 CS윈드 같은 업체를 저희가 고를 수 있는 상황인데요. 타워 업체이기 때문에 제품이 동일하진 않지만 어쨌든 이와 같은 업체들이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향후에 그런 성장 그 가능성을 감안해서 상당히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미래 나올 실적 기준으로 거의 막 30배 정도 수준의 실적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도 궁극적으로 계속 그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정도의 캐파를 확보를 한다면 동일한 수준의 밸류에이션으로 계속 따라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상강 M&T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엄경화 신영증권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삼각 M&T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왔고요. 이어서 이동현 대표와 함께 최근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최근 시장에서 어떤 업종에 좀 관심을 두고 계십니까? 사실 최근에 2차 전지 업종도 약간 뭐 리콜 사태로 인해서 좀 주가가 좀 안 좋은 상황이고 저희는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쪽은 리오프닝 수혜주라고 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리오프닝 주에 대한 관심을 두고 있더라고요. 뭐 위드 코로나 쪽으로 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쪽이 좀 움직일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데 좀 어떻게 좀 관심을 둬야 될까요? 일단은 8월 27일 날 이 코로나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예방접종 진행에 따라 방역체계를 좀 완화하겠다, 이런 논의를 하겠다라는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바는 현재 1차 접종률이 55%고 이 향후 3주간 계획대로 접종이 진행이 된다면 추석 이후에 한 70%까지 접종률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희 생각보다 리오프닝 수혜주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고 저희가 좀 관심 있게 보는 바는 리서치 아름에서 또 여러 가지 리포트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최근에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던 기업들도 많았던 것 같은데 월요일에 다른 김도윤 연구원이 와서 이제 여러 가지 기업들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일단 수익률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어떤 기업을 좀 봐야 될까요? 리오프닝 주 이미 뭐 알고 있는 기업들도 많겠지만은 또 스몰캡도 많을 것 같은데. 네, 저희는 이번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전시회 사업을 하는 이상 네트워크스라는 회사입니다. 이상 네트워크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향 하우징 페어 같은 그 전시회를 하는 업체고요. 이 업체가 지금 현재 실적도 양호한 상황인데 부채 비율도 낮고 그다음에 시장에서 어느 정도 소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상 네트워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이거를 연속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보니까는 여러 가지 호재성 이슈가 있는 상황인데 또 어떻게 좀 가격 전략이나 또 실적 부분 어떤지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이 전시회 비즈니스가 2019년도 기준으로 연간 400억 대 정도 했었는데 20년도 되면서 200억으로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이 회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에 영업 흑자를 달성했거든요. 반면에 이제 하나투어, 모두투어 같은 경우에는 큰 폭의 적자를 보였죠. 동사는 올해 2분기에 그 19년도 정상화되는 매출까지 분기 매출액을 일단 보였습니다. 증설의 효과도 있었고요. 향후에는 또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도 충분하기 때문에 저희는 적정 주가 11,000원, EPS 1,070원의 PR 10배를 적용하면 보수적으로 10배를 적용하면 11,000원 정도 적정 주가는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동현 대표님께서는 리오프닝 주 그중에서도 이상 네트워크에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투자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